신마담은 화류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70년생으로 2019년 기준 49세. 본명은 신미영이나 신민지란 예명을 쓴다. 외모는 평범하지만 애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압구정동의 유명 룸살롱 바지, 도곡동 템프로 축하축하의 마담 출신이며 템프로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이태리 가죽으로 만든 명품 가방 업체 A사의 창업자이자 전 대표로 수백억 대재력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이 신마담을 유해 검색어로 지정하고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삭제돼 정보를 찾기 쉽지 않다. 야구 선수 출신 조성민의 전 부인이며 배우 최진실 가족과 악연으로 유명하다. 2000년 12월 5일 최진실과 조성민의 세기의 결혼식이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최진실은 32세, 조성민은 27세로 당시로는 드문 연상연하 커플이었다. 최진실은 10년 넘게 톱배우로 군림했으며 조성민 역시 특급 유망주 출신으로 1998년 일본에 진출. 명문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고 훤칠한 외모로 많은 팬들을 부유했다. 조성민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최진실의 열성 팬으로 1998년 방송을 통해 처음 만났다. 둘은 온누이처럼 가까워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교제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으나 양가의 반대에 부딪히자 조성민이 자살 소동을 벌여 겨우 결혼 승낙을 얻어냈다. 2002년 조성민은 일본 슈크림빵 체인점 비어드 파파의 한국 영업권을 따내 8월 매장을 열었다. 이후 팀에서 방출되면서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그해 11월 조성민은 최진실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고 급기야 결혼 후 한시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둘은 평소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진실은 둘째를 임신해 8개월 차였기 때문에 애들을 위해 이혼만은 안 된다며 거부했다. 여기에 조성민의 누나가 우연히 신마담과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이를 최진실에게 알려주면서 갈등이 커졌다. 조성민은 2001년 룸살롱 바지를 찾았다가 신마담을 처음 알게 됐다. 신마담은 최진실의 동생인 배우 최진영과 친구 사이였다. 이후 조성민과 신마담은 서로를 여보야, 자기야라고 지칭할 만큼 가까워진다. 비어드 파파 야유회에 커플룩 차림으로 참석해 다정히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비어드 파파 직원들 사이에 둘이 내연관계란 소문이 돌았고 신마담은 조성민과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최진실은 휴대폰에서 여보야, 나 그냥 자고 있을 테니 집으로 들어와란 신마담의 문자를 확인하고 조성민을 추궁했으나 조성민은 쿡쿡 부인했다. 최진영이 바지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고 최진실에게도 데려갔지만 신마담은 조성민은 손님일 뿐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조성민이 10월경 신마담과 함께 2박 3일간 홍콩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조성민은 신마담이 투자를 하겠다고 해 비어드 파파 동남아시아 담당 사장을 소개하러 간 것이라 해명했다. 며칠 후 결혼기념일 조성민은 회사 사무실에서 숙식하겠다며 집을 나간다. 그런데 사무실 근처에 신마담이 사는 도곡동 디빌라가 있었다. 12월 17일 새벽 3시 최진실이 매니저 최진영과 함께 신마담의 빌라를 급습하니 주차장에 조성민의 차가 있었다. 아침까지 기다렸으나 조성민을 찾지 못하자 조성민과 어머니에게 연락해 따졌다. 다음날 조성민이 기자회견을 차청해 최진실이 사치가 심하고 내조를 못한다면서 이혼할 뜻을 밝혔다. 반면 최진실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했다. 2003년 최진실은 조성민과 신마담의 불륜으로 결혼이 파탄났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04년 조성민이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최진실 어머니와 최진영에게 빚을 갚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다.
조성민은 별거 후 한 번도 자식을 찾지 않았다. 아빠를 본 적이 없는 둘째 딸은 신문이나 방송에 조성민이 나오면 좋아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는 부탁에 최진실의 이모는 둘째 딸을 데리고 조성민을 만나기로 했지만 조성민이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다. 이후 조성민은 신마담의 권유로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한편 비어드 파파 사업은 실패했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듯 했으나 2004년 호롱그룹이 스위트미를 설립해 국내 영업권을 인수한다. 호롱그룹 임원들이 반대했으나 이용열 회장이 신마담과 친분으로 강행했다는 설도 있다. 실제로 스위트밀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2013년 자본 잠식에 빠져 처분됐다. 2007년 조성민이 이혼 10개월 만에 신마담과 재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혼 당시 조성민은 32살, 신마담은 35살로 결혼식 없이 논현동 고급 빌라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청담동으로 이사했다. 2008년 8월 배우 안재환이 사업 자금을 위해 사채를 끌어쓰다 빚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안재환은 최진실의 절친인 개그우먼 정선희의 남편이다. 직후 최진실이 수십억 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갚으라고 압박해 안재환이 자살했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됐다. 10월 최진실은 만취 상태로 귀가해 난 사체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호소한 뒤 목을 매 자살한다. 향년 39세. 12월 신마담이 자신의 술집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사체를 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당시 강남 청담동의 템프로를 운영 중이었는데 유명 연예인과 야구 선수들이 즐겨 찾았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신마담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사채업자 원모 씨가 신마담의 술집에서 도박을 하고 사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안재환에게 2억 원의 사채를 빌려준 바 있다. 2010년 1월 조성민이 본가로 돌아가면서 신마담과 별거가 시작됐다. 같은 해 3월 최진영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던 끝에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다. 향년 39세. 신마담은 민우란 예명을 쓰던 호스트 고영태와 교제를 시작한다. 당시 신마담은 41세, 고영태는 34세였다. 고영태는 훗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이 된다. 신마담은 수제 가방 브랜드 A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는다. 고영태가 제품 기획을 담당했고 장동건 매니저 출신인 홍의 AM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사업에 참여했다. 신마담과 별거 중이던 조성민도 사내 이사로 등록됐다. A사는 시크릿 가든, 넝쿨째 굴러온 당신, 러닝맨 등 방송과 장동건, 장근석, 장백지, 박지성 등 유명 연예인들에게 협찬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2012년 군복무 중이던 모 배우가 휴가 기간에 A사 압구정동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공교롭게도 신마담이 그의 저녁 현장을 찾아 현장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신마담은 한류스타 장근석과도 사석에서 근석이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다. 장근석은 A사의 압구정동 매장 오픈 행사와 자선 바자회에 참석했으며 신마담이 롤스로이스 팬텀 드롭헤드 쿠페를 직접 부산까지 운전해 장근석을 데려오기도 했다. A사와 디스패치의 관계도 흥미롭다. 인기 연예인이 A사 가방을 메고 나오면 디스패치가 기다렸다는 듯 촬영해 브랜드를 언급하며 기사화하기 때문. 신마담이 디스패치의 정보원이란 설도 있다. 2013년 1월 조성민은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여자친구가 외출한 사이 목을 매 자살했다. 향년 39세. 신마담과는 이혼한 상태였으며 둘 사이 아이는 없었다. 신마담은 조성민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
2016년 중반 인스타그램 강남 패치에 신마담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올라왔고, 같은 해 말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전 남자친구 고영태가 연루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신마담은 A사 대표에서 물러났다.